이거 안 했어, 안 했어야겠지? 안에 물 나오겠지? 물 나올, 물 잘 돼 있더라고. 너무 잘 어울려, 내가 봤을 땐. 뭐 진짜 뭐 주변에서들은 다들 그냥 그러니까 네. 뭐 내가 보기엔 너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. 맞아. 그런 줄 알고 정아한테 얘기했더니 너 미쳤냐? 에이 아니야 아니야. 사실은 정아 씨 입장에서는 막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뭐 본인이 이제 또 그런 한 번 또 갔다 온 적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지 사실은. 그런데 조심스럽지. 근데 솔직히 또 약간은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너무 오랫동안 이제 친구로 이제 지내와서 괜히 그런 얘기 이렇게 했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생 되게 좋을 친구로 남을 수 있는데 좀 이상해지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럴까봐 친구 이럴까봐 아 그런 면도 있다. 그렇지. 알아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 충분히 아는데 봐봐. 나는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네가 그런 걱정은 이제 좀 접었으면 좋겠어. 그렇지.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담냐. 그냥 얘기하지. 솔직히 말해갖고 진짜 그거는 확실하거든요.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남녀를 통틀어서 있으면은 제일 편하고 재미있고 해요. 그럼 됐네. 맞아. 지금 전화에 막 사랑하고 이런 거보다. 맞아요. 그럼 친구 같이 살면 그래, 되지. 그럼. 그게 제일 좋지. 그러면 만약에 정아 씨가 먼저 너한테 만약에 딱 고백을 하거나 대시를 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정아가 먼저 저한테 만날래. 그러면 진짜.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. 아니, 그렇겠지, 물론 당연히. 네, 해본 적은 없는데. 근데 좀 이제 무서운 것도 좀 있긴 있어요. 아니, 당연히. 네, 저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도 또 좀 있을 수 있고, 정아도 또 정아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또 있을 수 있고. 그렇지. 그래서 또, 그런 걸로. 서로 좀 부딪히고 하게 되면 이 나이에 그러니까 뭐. 그거는 그게 모든 게 다 가정이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그렇게 삶을 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. 나 그렇죠. 그렇죠. 뭐, 그렇죠. 그렇죠. 예. 네. 다 얻지는 못하겠죠. 하나는 놓쳐야겠죠.